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자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자크 레슨은 원하는 부분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지우고자 하는 사진에 따라 난이도가 갈리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예시로 가져온 이런 경우에는 가장 쉬운 난이도라고 볼 수 있겠죠. 패치 툴을 이용해 원하는 부분을 따주면 이렇게 금방 처리됩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좋은 상황만 있진 않죠. 사진의 포인트 되는 부분과 지우고자 하는 부분이 겹쳐져 있을 경우 손대기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클레스에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20초 홍보 타임. 저는 영상 제작자지만 스냅 촬영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 프로필 하단 링크 인스타 비오를 통해 원하시는 플랫폼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틱톡 라이브를 통해 소통을 하기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 오세요. 먼저 포토샵에서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지금 지우고자 하는 부분이 검정색인데요. 우선 저 부분을 선택해 줘야 하는데 지우려는 부분이 주변부와 다른 색이라면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건 조금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렉탱귤러 툴을 선택해서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크게 선택합니다. 이어서 셀렉 컬러 레인지를 클릭하면 창이 뜨죠? 먼저 셀렉에서 지우려는 부분의 색과 같은 걸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검정이니까 섀도우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퍼지니스랑 레인지를 조절하다 보면 아래 미리 보기에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잡히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되니까 이쯤에서 OK를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셀렉, 모디파이, 익스팬드 셀렉션을 클릭. 선택 영역을 더 넓게 잡아주는 건데요. 5 정도로 잡고 OK. 전보다 훨씬 깔끔하게 잡혔죠? 혹시나 지우고자 하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빠진 부분을 동그란 틀로 바꿔서 Shift 누르면서 다듬어 줄게요. 너무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우고자 하는 영역은 확실히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너무 크게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선택이 끝났으면 위로 올라가서 Edit B를 선택해주세요. 컨텐츠에서 컨텐츠 어웨어를 선택해주고 OK를 눌러주면 짜란, 깔끔하게 지워졌죠. 작게 보면 모르지만 확대하면 분명 어색한 부분이 남아있긴 할 거예요. 특히 머리카락처럼 연결된 부분은 말이죠. 이게 거슬린다면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잘 커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쯤에서 센스 있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셀렉 툴로 잡는 게 포인트거든요. 렉탱귤러 툴 말고 마법봉이라고 불리는 이 매직 완드 툴을 이용해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죠. 지금 본인이 작업하려는 이미지의 사용 적합한 기능으로 선택해 쓰시고 이후 방식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포토샵 기능 도움이 되셨나요? 세 번째 자클레스인데 이렇게 툴을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당장에 필요없는 기능이라 해도 좋아요 눌러두시고 시간 날 때 연습해 보시면 언젠가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자클레스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